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사랑하신 저와 여러분을 모시고 이 시간은 허락하고 있는 본문 여호수아 2장 15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가문을 살린 붉은 줄이라는 제목 속에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덧 시딤이라는 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 시딤은 요단강을 건너서 볼 때는 여리고 성이 이렇게 위로 보이고 반대로 여리고 성 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아래로 보이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움직임이 낱낱이 보여지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시딤에 머물던 여호수아는 갑자기 어느 누구에게도 상의하지 아니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아니한 채 두 명의 신실한 믿음의 정탐꾼을 뽑아서 이 여리고 성을 향하여 보냅니다. 여리고 성에 도착했던 이 신실한 믿음의 정탐꾼들은 특별히 이 여리고 성의 군사력 그리고 이 전쟁 속에서 어느 부분, 어느 지점을 공격해야 대승을 이룰지를 파악하는 그런 구조적인 정보를 얻기 위하여 간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군사력, 그들의 어떤 근무 형태, 이 모든 것들을 파악하는 내용이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전혀 기록되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의 행적을 추적해 보면은 바로 여리고 성벽 꼭대기에 거주하는 오늘 본문 속에 등장되어지고 있는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자고 소식을 듣고 그리고 여호수아 2장 23절 24절에 보면 그 보고가 바로 여론조사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앞두고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 지휘자가 정탐꾼을 보내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정탐꾼이 상대방의 여론조사를 위해서 전쟁을 앞두고 거기 가서 그 정보를 캐오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아무튼지 이 시딤에 머물던 여호수아는 두 명의 정탐꾼을 이렇게 여리고 성에 보내고 여리고 성에서 이 두 명의 정탐꾼의 이야기가 오늘 허락하고 있는 본문 여호수아 2장 15절로부터 21절에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왜 여호수아가 전쟁을 앞두고 이런 일을 했을까? 그리고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두 명의 정탐꾼은 특별히 다른 어떤 정탐의 내용이 없는 이런 정탐 활동을 하고 돌아왔을까?
내용의 전반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한 목적이 있으셨음을 여호수아의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을 실현시키는 일을 행하였다라고 결론을 내줄 수가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이는 가문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서 특별히 기생 라합의 가문을 살리기 위하여서 붉은 줄을 강조하면서 이 정탐케 하였고 이 정탐은 끝을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 우리 허락하고 있는 본문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주목하고 함께 있습니다. 시작. 라합이 그들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아멘. 이 이야기는 전반적으로 여호수아 2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의 흐름을 보면 이렇게 정탐을 왔던 두 명의 정탐꾼은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 이 두 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임을 알고 자신의 집에 은둔 숨겨줍니다. 서론에 말씀드렸죠? 여리고 성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시딤이라는 것을 바라보면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 성을 향하여 오고 있다는 소식을 왕이 알고 있었어요. 들었어요. 그래서 속히 그 정탐꾼들이 지금 행방이 어디 있는지까지도 정확하게 보고를 받고 이 기생 라합의 집에 가 군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끌어내라고 명령합니다. 이에 긴급히 5분 대기조는 바로 이 여리고 성 왕이 보낸 5분 대기조는 급히 이 두 정탐꾼을 잡기 위하여 기생 라합의 집에 오지. 그러면서 기생 라합에게 말합니다.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낸 정탐꾼을 보지 못하였느냐? 이에 기생 라합은 선의의 거짓말로 그 정탐꾼들을 옥상에 감춰둔 채 그들을 어디서 왔는지는 나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와서 성문을 향하여서 갔으니 당신들이 그들을 쫓으면 잡지 않겠습니까? 라고 선의의 거짓말을 베풉니다. 이렇게 숨겨두었던 기생 라합이 이제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살리는 방법으로 바로 오늘 허락하고 있는 본문 15절에 이런 행위를 합니다. 어떤 행위냐?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여리고 성에, 여리고 그 성에, 그리고 여리고 성에 머무는 이 아모리 족속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배반이지. 이는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지.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살펴볼 때는 이는 너가 선한 일을 했다라고 해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 속에 등장되어지고 있는 라합, 그는 누구일까요? 저는 몇 번을 강조하면서 그의 직업이 기생이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때로는 어느 신학자들은, 그리고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이 기생 라합의 사건을 좀 모호하게 해석합니다. 왜요? 이 기생 라합을 여관을 운영하는 주인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그 직업을 신약 성경에서도 바로 기생이라고 표현해주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믿음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기생이 어떤 직업입니까? 가장 천한 직업으로 표현되어지는 부분이지요. 부류이지요. 그랬던 그 여인이 어느 날 사람들이 그 집을 들락날락 하면서 전해주는 말이 있었으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430년 동안의 생활을 하다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맺은 언약에 근거하여서 피게이파 악독 음매 극장 10가지의 기적을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그렇게 강팍했던 애굽 바로의 왕의 마음이 녹아지고 그들을 보내되 금은 보화와 그들에게 양들과 짐승까지도 다 내보냈다. 그러면서 이를 후회했던 애굽의 바로는 급히 마병을 일으켜서 그들을 뒤쫓았을 때 그들은 홍해 바다를 맨 땅으로 걸어왔다. 더불어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물을 내게 해서 바로 40여 년 동안 이 광야 생활 끝에 바로 여기 시딤까지 도달하였고 그들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언약 곧이 가나안 땅이 저들에 의하여 정복되어질 것이다 라는 소식을 기생 라합은 들었습니다. 그 들음을 통하여서 그녀는 믿음이 생깁니다. 따라합시다. 들음으로 믿음이 생겼다. 예. 우리처럼 기록된 말씀, 누군가 설명해주는 말씀, 누군가 강론해주는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녀의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집을 들락날락하던 손님들의 의하여 들려지는 작은 소문이 있었으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적이었고 그 행적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믿음이 생겼으니 어떤 믿음이 생겼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 조금 앞서서 9절 말씀 보시죠. 9절.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논나니. 계속 이어봅시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것이 기생나벨 믿음이에요.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바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고 했지만 상천하지의 하나님, 개역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즉 무소편재하신 없으신 곳이 안 계신 곳이 없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더불어 그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더불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기생나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기생나비의 그 가문을 살펴보면 바로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후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함이 누구입니까?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죠. 셈과 함과 야벳. 그런데 이 홍수 심판 이후 포도를 심어서 포도가 대풍을 얻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어느 날 낮에 노아가 대취하여서 아랫도리를 벗은 채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이때 노아의 둘째 아들이었던 함은 아버지의 기숙하는 곳에 들어왔다가 이 광경을 보고 바로 나와서 그의 형제들인 셈과 야벳에게 떠들어댑니다. 우리 아버지가 주책이야, 붉은 대낮에 벌거벗은 채 말이야, 왜 그러고 있는지 몰라. 한마디로 흉을 봤어요. 함으로부터 이 소식을 들었던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을 치라면서 옷으로 아버지의 부끄러운 하체를 가려줍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여기 둘째 아들 함은 셈과 야벳의 그 종이 될 것이라고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지. 그렇게 이 종의 신분의 자리, 저주의 자리로 머물게 됐던 후손들이 바로 이 기생 라베 가문이에요. 그리고 이 기생라베는 특히 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우상숭배가 심했던 우상숭배의 출발지였던 아모리족 속의 그 집안의 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저주받은 가문입니다. 우상숭배에 머물렀던 죄악의 가문입니다. 음란한 가문입니다. 없는 누구도 이 가문이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내일의 밝은 미래가 열려질 것이라고 본인들뿐만 아니라 남들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가문이었습니다. 그랬던 가문이 바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되 여호수아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두 명의 정탐꾼을 그 집에 보냅니다. 아멘. 상천하지의 하나님 되심을
믿었던 이 기생 나압에게서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고자 그의 가문을 세우고자 바로 두 명의 정탐꾼을 이 상황 속에서 보내서 그들을 영접하게 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고 무엇보다도 여기 이 죽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여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다시 한번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18절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게 내 집에 모으라. 아멘. 그리고 21절 시작.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세 절에서 강조되어지는 단어를 찾으라면 무엇입니까? 바로 줄이지요. 아멘. 창문에 매어지는 줄이지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창문에 매어지는 줄은 정탐꾼을 내리게 하고 이 창문에 매어진 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그 땅에 거는 모든 이들을 진멸할 때에 저와 저의 가문, 저의 이 붉은 줄이 머무는 집 안에 있는 모든 부모와 형제, 자식까지도 구원케 하며 생명을 보존케 하는 이 줄, 바로 그것은 붉은 줄입니다. 그런데 이 붉은 줄은요, 이 랍이 그 집에 있던 무슨 창가에 있던 커튼을 묶어서 만들어준 줄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여호수아가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에 그들이 준비해왔던 그들이 휴대해왔던 바로 붉은 줄이었습니다. 그래서 18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8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이 붉은 줄. 붉은 줄 앞에 정관사가 붙습니다. 이 붉은 줄입니다. 바로 준비된 것을 이야기하지. 여러분, 여기서 이 붉다라는 히브리 단어는 샤린이라고 발음합니다.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이 붉다라는 색깔의 표현은 피의 색깔을 이야기합니다. 이 붉은 것은 직역하면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샤니의 뜻이에요. 피의 색깔입니다. 이 붉은색은 생명과 구원을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은 구약을 짜면 짐승의 피가 흐르고 신약을 짜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릅니다. 구약은 신약의 예표이지요. 바로 이 짐승의 피는 앞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그리고 모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의 대속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기생나비의 어떤 행위, 그것으로 인하여 저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여기 두 명의 정탐꾼들이 등장되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딤에서 어느 날 갑작스럽게 여호수아가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낸 이유, 다른 어떤 전략상으로 전술적으로 해석되지가 않습니다. 이는 단순히 믿음을 가진 나합을 십자가의 보혈의 이 대속의 은총을 바라는 그 가문을 하나님이 구원코자 원하시는 구원의 작정이었고 구원의 원리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생아비 그 행위가 무엇이 그렇게 드러날 일이 있겠습니까? 우상 숭배를 가장 가나안 땅에서 깊게 했던 이 아모리 족속 중에 기생아비 그 가문이 무슨 자랑할 거리가 있겠습니까? 어떤 행위로서 그들이 구원받을 만한 일이 있겠습니까? 이는 오직 작은 믿음일지라도 아멘.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믿는 자를 구원코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기생나고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붉은 줄을 맨 가문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의 가문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 기생 나합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 마태복음 1장 4절로부터 5절에 보면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신약의 첫 페이지로 등장되어지고 있는 마태복음 1장 4절로부터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남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여러분 듣던 이름이 마태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등장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할머니가 누구예요? 바로 기생 나합입니다.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서 등장되어지고 있는 인류의 구원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바로 이 라합이라는 여인의 이름이 등장되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보잘것없고 자랑되어지지 못하고 그 직업조차도 그들의 조상적 행위조차도 어느 누구에게 자랑할 만한 없는 떠들고 싶어 할지 못하는 그러한 가문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계보에 등장하는 인물로 변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문이 살고 싶습니까? 우리의 가문이 살고 싶습니까? 우리의 가문이 구원받고 싶습니까? 특별히 2021년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이제 친인척들이 모여서 우리의 조상들의 이야기, 우리의 부모들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향하여서 들려줄 이야기들, 우리는 여기서 초점을 찾습니다. 우리의 가문 또한 여러분 기생아처럼, 이 아모리 족속처럼 그렇게 훌륭한 가문일까요? 역시 이 기생아처럼 우리의 가문 또한, 여러분도 우리 대한민국 또한 이 조선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모든 우리의 선진들은 우상 숭배의 가문이었어요. 동방에서도 변방의 나라였어요. 위에서 치면 치이고 아래서 치면 치이고 그랬던 가문이, 그랬던 나라, 이렇게 전 세계에 이제 코리아의 한국 깃발이 흔들리고 동남아권에서는 이 K-POP 열풍,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K-POP 열풍이 있고 전 세계에서 IT 기술이 가장 뛰어난 대한민국,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붉은 줄을 창문에 표로 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가문의 희망이고 이 나라와 민족의 희망이어짐을 믿는 믿음으로 나갈 때에 여기까지 서게 됐던 거예요. 아멘. 이것을 여러분의 가문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의 가문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추석은 여러분의 각 가정의 창문에 바로 이렇게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붉은 줄을 맬 수 있는, 즉 우리의 가문은, 우리의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이 붉은 줄의 역사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을 승리케 하며 생명을 보존케 하며 여러분의 가문의 희망이, 소망이, 구원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